48번 자주 심해라 밥 먹어라 그 말씀이 그리워 오늘도 들려오네 어머니의 목소리 흘러 흘러 흘러가버린 세월이 아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을 충전해드리는 웰빙 노래 세상 윤경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면요. 피부에 불청객들이 생깁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거기에다 하나 더 주름살까지요. 자, 이럴 때는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크림 꼼꼼히 바르시고요. 또 물도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건조함은 웰빙 노래 세상이 촉촉함으로 적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무대는요. 생동감 넘치는 댄스 트로트로 이 트롯계를 평정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신의 스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주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 맞죠 원초자 그대 본능인가요 그대 볼 때마다 나는 내 숨을 벗어 던지죠 못 이긴 척하며 다가와봐요 빨리 빨리 내게 다가와봐 왜 그대 손이 떨려오나요 그대여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나를 한번 유혹해봐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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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그대와 나 둘이서 나하고 딱 한 잔만 더 해요 이 맛을 때까지 즐겨요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해 Thank you 내 사랑 나 유혹하는 거 맞죠 원초적 그대 본능인가요 그대 볼 때마다 나는 내 숨을 벗어 던지죠 못 이긴 척하며 다가와 봐요 빨리 빨리 내게 다가와 봐 왜 그대 손이 떨려오나요 그대여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나를 한번 유혹해봐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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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그대와 나 둘이서 나하고 딱 한 잔만 더 해요 이 맛을 때까지 즐겨요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해 Thank you 내 사랑
발랄하다 못해 섹시하기까지 한 필주씨의 무대로 웰빙 노래 세상 시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좋았나요? 네, 앞으로 정말 많은 활동하라고 박수를 좀 격려해드릴까요? 예예. 예. 자, 이번 시간은요, 웰빙 노래 세상이 인정한 꽃미남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노래를 배울까요?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임양낭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양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계셨고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오랜만에 예전에는 많이 배웠던 리듬인데요. 테크노 댄스 리듬에 맞춰서 이유진 씨의 전화하세요. 요즘은 그 뭐랄까 전화도 중요하지만 전화가 안 되면 또 컴퓨터 이메일로 남겨서 그런 어떤 가사가 요즘 신세대에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테크노 댄스는 예전에도 가르쳐줬죠. 먼저 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좀 돌리시고 내 머리하고 손을 반대로 가셔야 돼.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같이 가는 시는 뭐야 이건? 이건. 반대로. 그다음에 이 가시면서 표정은 어떻게 돼? 표정은 밝게. 하나. 같이 가셔야 돼. 그죠? 네, 표정 밝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쁘게. 시작해. 표정. 헤이. 와. 치. 자, 멜로디 배울게요. 네, 원, 투, 셋.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어제 당신과 나는 못다한 얘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설레이는 행복의 시간 당신과 함께 할래요. Hey, 내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걸 주고 싶어. 그게 내 사랑이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이니까. 아,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박수. 네, 노래가 혹시 테크노 댄스니까 더 흥에 겹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보면 굉장히 귀엽게 불러야 된다는 느낌이 들죠. 아,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표현을 얘기하듯이 또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시작.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네. 아니 근데 화난 사람이요.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맨 앞에 나올 때 맨 앞에 나온 음이 그 길지가 않아. 제가 이거부터 시작.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렇죠? 숨은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저를 보세요.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시작. 숨 들이마셔. 전화하세요. 또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가사 그대로 해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근데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그런데 혹시 하는 표현이 있죠. 저를 보세요. 혹시 전화가 저를 보시고 혹시 전화가 시작. 아니 혹시 전화가 아니라 혹시 전화가 그러니까 혹자가 더 길어요. 그죠?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이런 밀어서 맨 처음에 두 번째는 밀어서 불러야겠죠.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시작. 숨 쉬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진행형이니까 그 두 밑에는 또 같은 가사만 틀립니다. 자, 그럼 얼마나 우리 잘 봤는지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노 댄스 준비되어 있죠? 자, 리듬을 잘 타야 돼. 어떤 부분은 이걸 부르면서 무슨 군가처럼 불러.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안 돼. 이쁘게 표정 이쁘게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부르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고개 돌려주시고 해, 두 얼굴 표정 이쁘게 해, 와, 두,
1, 2, 3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전화 언제든지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혹시 전화 꺼져 있다면 꺼져 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어제 어제 당신과 나눈 못다한 얘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설레이는 행복의 시간 당신과 함께 할래요. 여기 오빠 오빠 하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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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걸 주고 싶어. 그게 내 사랑이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이니까. 예, 제가 보고 싶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박수. 아, 안가르치도 여러분 이제 잘하시네요. 제가 안 했는데 저 앞에 있는 두 분이 딱 그러네요.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괜찮은 표현이야. 괜찮은 표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흥겹죠? 아, 전체 일어나서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어서! 자, 가겠습니다. 해, 준비! 해, 허! 고개 돌리고! 여, 해, 예! 자, 표정 예쁘게! 해, 자, 예! 허, 허! 기다려! 예! 제가 보고 싶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해, 혹시 전화가 꺼져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어제 당신과 나눈 못다한 얘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설레이는 행복의 시간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오빠 오빠 같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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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걸 주고 싶어. 그게 내 사랑이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난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이니까.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양나겠습니다. 네, 이유진 씨의 오늘은 전화하세요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웰빙 노래 세상에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고요. 경화가 또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신 임양나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역시 멋진 곡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웰빙 노래 세상이 자랑하는 아마추어 노래 자랑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달 동안의 주장원자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월 장원자들을 인사드려요. 자, 이분들의 빛나는 노래 실력을 듣기 전에 먼저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김용일 강릉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창렬 보도제작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미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코러스의 배미영 씨, 정상미 씨. 자, 웰빙을 책임지는 멋쟁이 3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키보드 김계영 씨, 예. 퍼쿠션의 박재만 씨. 색소폰의 이상수 씨. 우! 자, 웰빙 노래 세상 올 장원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깜찍한 여성이죠. 김이슬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 수 없대요. 알아달라고 업어달라고 쭉 가면 됐을 거네요. 철은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가끔씩 애교스런 닭살 멘트로 웃게 하니 센스도 있고 서풍간 은혜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대요. 허브밥 뿌릴 구비밥 내 사랑 날 영웅밥 허브밥 뿌릴 구비밥 사랑해요 허브밥. 신난지 끝없이 장난만 쳐요. 같이 있자고 놀아달라고 툭 하면 됐을거네요. 알레보아도 알레보아도 철이 없는 내 사랑. 가끔씩 애교스런 닭살 멘트로 웃게 하니 센스도 있고 햇살 좋은 날에는 김밥을 들고 아버지 대신 나오셨다가 주장원까지 한 효녀 신승미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만은 오늘만은 그대 나를 떠나 가지 마라. 깊어가는 이 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순간을 느껴 날 버리고 떠나 광수와 광태 다정했던 영자와 목자. 오늘 밤만은 모두 잊혀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날 따라 해봐 미친 척하고 소리 질러봐.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해도 이 시간이 가니 다가기 전에 사장부장님 사랑했던 미자와 숙자. 오늘 밤만은 모두 잊혀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내 품에 안겨 안겨봐.
어려움을 노래로 이겨내고 시어머니의 응원으로 더 힘이 났나던 아나벨 씨 기억하십니까? 동남아 여행 티켓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세 분의 무대였습니다. 트롯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무대가 발판이 됐으면 하는 김이슬 씨부터요.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무대에 바치겠다는 우리 신승미 씨. 그리고 8년 동안 가지 못했던 필리핀의 친정집에 꼭 가고 싶어서 오늘 나오셨다는 기어이 오늘 월장은 해야 한다는 아나벨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분 다 사연도 있으시고 꿈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분 중에 단 한 분만이 월장원의 영예를 안겠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은 심사위원 두 분께 맡겨드리고요. 저희는 이분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통기타를 메고 애절하게 노래했던 아주 소녀 같은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살짝 다가오셔가지고 아주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김현숙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멋진 남자 내 곁에 있었어.
그대는 내 맘에 쏙 들어 금식은 종일 두정하고 역시 뭐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요. 정말 제가 봐도 반할 정도인데요. 아,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똑같지요? 예예. 예. 아... 우리 김현수 씨 조금 오랜만이죠? 네. 저는 굉장히 오늘이 그 의미가 깊습니다. 감개 무량하고요. 제가 이 스리살짝으로 제일 처음에 섰던 무대가 맞습니다. 이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럼 일단은요 우리 팬과의 미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씨 가깝게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시죠? 자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네요. 박수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팬과의 안녕하세요. 미팅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좀 오실까요? 제가 가운데 가요? 예예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교동에 사는 김복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제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날 그날 네. 그날 그, 스리살짝은 스리살짝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습니까? 예. 어때요?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스리살짝 율동이 더 예쁘셔서 네. 제가 스리살짝을 꼭 배울 거예요. 꼭 배우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김현수 씨가 이미 나오신 김에 스리살짝 조금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중간에 살짝쿵 살짝쿵 스리살짝 다가와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오, 시작. 자? 살짝쿵 살짝쿵 스리살짝 다가와. 어머, 너무 잘하신다. 야 이게 좀 간드러지네요. 여기 나오시면 1등 하겠어요. 좀 여러분 같이 좀 해볼까요? 살짝쿵 좀 간드러지게. 자 시작. 살짝쿵 살짝쿵 스리살짝 다가와 단 한 번 윙크에 난 끌려버렸어. 네. 아 예.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네. 포인트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야 오늘 우리 김현숙 씨 옛날부터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그날을 또 잘 네. 좋아하고 제가 노래방 가면 잘 부르거든요. 아, 네. 잘 부른다는 네. 얘기에 저희 또 솔깃하잖아. 이러면 또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예예. 아. 예, 예. 자 그날 잘 부르신다는데 조금만 좀 불러주세요. 예, 네. 검증 네. 들어가겠습니다. 언덕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멀어져간 소중했던 소중했던 옛 생각을 우리 기억을 들여본다. 목소리에 네네네. 야 목소리 참 맑으셔가지고 잘 어울리시고 또 요즘 계절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영수 씨가 또 어떤 가수로 남기를 원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오늘 저기 김현숙 씨 처음 뵙거든요. 네. 처음 뵙고 스리살짝도 처음 들었는데요. 네. 항상 김현숙 씨 노래를 많이 부르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네. 분일까 브라운관에서 뵙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시고요. 감사합니다. 깜찍하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실 것 같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이야, 네. 우리 팬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 김현수 씨가 참 깜찍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께서 빨리 그 노래를 좀 들려주세요. 이런 눈빛들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른 곡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특히 주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던데 초연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네.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밤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향하나. 그대를 기다리네. 그대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아. 마음은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가나. 그러면 무슨 노래 할까요? 이번에 그날? 그날 네 같이 해볼까요?
네, 저분은 빠른 노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또 앙콜 하시면 또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날 이번에 같이 불러볼까요? 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멈춰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또 돌이켜 그려보네. 날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쉬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머리에도 손을 잡고 둔화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은 달의 미소를 보면서 더 크게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머리에 두 손을 잡고 둔화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은 하나를 내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치며 네 소식 전한 마음만 한없이 보내본다. 한없이 보내본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두 분께서 평상시와는 달리 한 결과 시간이 3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월 장원께는요, 상패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 그리고 동남아시아 4박 5일 여행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요, 너무나 노래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 분 더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하반기 결선 무대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결선 무대가 두 분이 되겠지요. 하지만 월장호는 한 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상에는 김창렬,
강릉 MBC 보도 제작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하반기 결선 무대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쥘 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부바를 부르신 김희슬 씨 축하드립니다. 하반기 결선 무대 진출했습니다. 네, 아나벨 씨 이리 오세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저희가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아, 월장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자, 우리 김희슬 씨가 하반기 결선 무대로 바로 직행하고요. 이 두 분 중에 바로 월장원에 등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 제가 또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김희슬 씨는 됐으니까요. 신승민 씨, 솔직한 심정 지금 어때요? 아, 정말 너무 떨리고요. 여기 올 때부터 너무 떨어서 아까 리허설 때 너무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아나벨 씨 지금 확률이 50대 50이거든요. 월장원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거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솔직하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떨렸어요. 제가 생각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예예,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웨빙 노래의 세상 이달의 월 장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월 장원은 토요일 밤을 부르신 신승민 씨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아나벨 씨께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정말 제가 더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었는데요. 신승민 씨, 지금 뭐 라이벌들 다 물리치고 월장원에 등극했어요. 아, 오늘 노래를 너무 잘하셔갖고 기대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엄마 하고 지금 뭐 너무 좋아하고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다 오셨나요? 네, 다 왔어요. 저희 언니도 오고 다 왔거든요. 네. 일단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요. 여기 다 와주신 저희 친척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다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에 시부모님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상 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승민 씨는요, 김이슬 씨와 함께 하반기 결선 무대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 준비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어느 때보다 더 정말 쟁쟁한 실력자들로 꾸며들었던 웰빙 노래 세상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밤만은 오늘만은 그대 나를 떠나 가지 마라. 깊어가는 이 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순간을 느껴 날 버리고 떠나 광수와 광태 다정했던 영자와 옥자. 오늘 밤만은 모두 잊혀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날 따라 참여하신 분들께는 아나피부관리실에서 상품권을, GNGO 마이글터에서 도서 상품권을, 선크루즈에서 숙박권을, 에스 헤어샵에서 헤어 이용권을, 레노마 침구에서 상품권을, 남북관광여행사에서 동남아 여행권을, 한솔마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